오죠. 여기는 어디냐면요, 바로 제 우주소년 예 쇼케이스 현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봐요, 저희 컴백한다. 이거 보시나요, 여러분? 이게 WJSM 보이시죠? 너무 예쁘. 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이번 저희 로고 만드신 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우정들이 오늘은 들어오신다고 해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눈물이 앞을 뚝뚝뚝뚝뚝 흘렀는데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만감부! 만감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우주소녀 너무 예쁜데요. 보러 가실까요? 리허설까지 다 하고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리허설을 하고 모니터를 했는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더 세게 가보자 해서 더 메이크업을 얹어주셨어요. 그래서 수수료 같다 진짜. 이렇게 액시언니는 하루에 몇 번씩 액시해요를 한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못 보던 게 안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자고 봤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컴퓨터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플러스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저희가 아주 맛있게 커피를 수혈할 수, 저희 카페인을 수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내서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고! 취했어? 셀럽이야. 그만 좀 취해.
진짜 이걸 왜 찍는 거야? 셀럽이야. 어떡해. 이게 진짜 셀럽이지. 네 여러분 안녕. 아, 언제적 내 여러분이야. 뭐라고 해야 돼? 진짜 5년째 똑같이 추천해줘봐. 내가 너의 의견을 받아서 가야된다. 해볼게. 가야하는데 선생님이 선물 주셨어요. 잠깐 직전에 긴장되는 마음도 릴렉스 되면서 기분이가 좋아지거든요. 이 향수를 여러분 다녀올게요. 렌즈를 블루를 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미안 미안. 렌즈를 블루를 꼈어. 나 흑발 꼈어. 같이 나오네? 아니 흑발이에요. 아니야. 아, 애쉬 브라운. 애쉬 브라운이라고 우기는데. 진짜 애쉬인지 전혀 1도 모르겠어요. 애쉬 브라운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쉬 브라운이라고. 이게 어디 봐서 흑발이야. 흑발이지. 지금 조금 흑발. 그리고 봐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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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애쉬게 브라운이지. 이렇게 되는 그래. 게. 너는 흑발색. 밝은 브라운.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야. 맞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살짝 조금 웃었네요. 블루. 손도 또 블루. 뭐야? 대리석이야? 예쁘지? 네? 마블. 나도 마블이야. 원내추를 줄러서래요. 안녕 우주. 나는 이번에 허랑이 은사라고 해. 지금은 또 언내추럴이 발매된 지 1시간 반이 지났죠 은정씨. 네 우정분들과 저희 우주소녀를 지켜봐주시는 대중분들 뭐 기자분들 모든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게 친구야. 생각하고 있고 친구 여기 있어요. 내 친구 어디 갔지? 친구 여기 있어요. 아, 조금 나이 많은 친구. 내가 자리 뺏었었지. 모른 척 보고 앉아 있어야 돼. 수빈 언니가 찾던 친구 여기 있지. 친구야. 김치 라면을 먹고 저희 둘이 또 기분이 갑자기 확 또 좋아졌어요. 원래 저희 철지기 전에 원래 약간 컴백 전이나 중요할 때 이런 거 매운 거 안 먹잖아요. 제가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한 입 먹고 나니까 싹 풀리네요. 오늘은 또 너무 맛있더라. 저희 또 이번 팬 쇼케이스는 제재 언니와 함께합니다. 세상에. 이번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 둘 셋.
무대를 하는 게 진짜 거의 1년 맞아요. 거잖아요. 넘었어요. 이게 너희 하는 거 뭐였지? 페비아라는 해는 너는 이렇게 약간 언니 근데 그거 알아요? 제 그때 모티브가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언니였어요. 제가 저희 엑시 언니가 제스처 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번 앨범에서 한 제스처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이거요. 야, 바로 이거.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언니가 만든 거 아니었어요? 이건 안무잖아. 아, 맞아. 이건 내가. 전 이게 너무 멋있어서 멍청한 걸 드리핑 걸 멀죠. 맞아. 근데 언니가 하는 거 맨날 혼자 이렇게 따라해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얼굴을 가리면 안 되면서 별거 아닌 동작이기 때문에 임팩트를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네.